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7월 말일이네요. 어느덧 오늘 편지 보내주신 분도 이제 자가보장 100억이죠. 자가보장 100억인데, 자가보장 100억과 달 이렇게 오늘 썸네일을 달았습니다. 사실 자가보장 100억을 이분 편지에 아주 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자가보장 100억과 달, 이게 뭐냐면요. 자가보장 100억은 누가 갖고 있냐면요. 저는 기회생인데, 기회생 우승택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가보장 100억을 갖고 있는 거는 주인공 우승택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승택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승택의 열애가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승택의 내면의 부처가 갖고 있고, 우승택 안에 그리스도가 갖고 있고, 우승택 안에 하느님이 갖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아, 이게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영혼의 공백으로 이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라는 게 뭔지, 열애라는 게 뭔지, 근데 사람이요, 정말 내 안에 열애를 찾겠다, 내 안에 하느님을 만나겠다, 내 안에 주인공을 찾겠다라는 것이 이게 입에서 나오는 혓바닥 위에서 굴러가는 말뿐이 아니라 이게 영혼이 정말로 그렇게 돼서 영혼의 울림, 영혼의 공명으로 이게 온몸이 축축히 젖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주인공을 잘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화엄경 열에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 이 세주묘원품,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 범천이거든요. 범천이 열에를 본 것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열에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이제 열의 출연품에 나와요. 주인 그러면서 비유하면서 열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달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은 항상 눈앞에 있어요. 바로 눈앞에 있어요. 이걸 달에 비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 눈에도 달이 눈앞에 있고 순천에 있는 사람 눈에도 자기 앞에 있고 대전에 있는 사람도 자기 눈앞에 있고, 전주에 있는 사람도 자기 눈앞에 있고, 나주에 있는 사람도 자기 눈앞에 있고, 김천에 있는 사람도 자기 눈앞에 있고, 하와이에 있는 사람 전부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렇게 자기 주인공은 항상 자기 눈앞에 있다. 자기 열애는 항상 자기 눈앞에 있다. 누가 봐도 다 자기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현보살이 얘기한 그 자기 열에 목전에 있다 이거예요. 목전에 그냥 눈앞에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달이 뭐 초승달도 있고 뭐 저 상현달, 하현달 뭐다 그리고 어떨 땐 달이 없을 때도 있지만 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달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금음이래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내가 지금 기분 좋을 때도 기분 나쁠 때도 뭐 암튼 뭐막 속이 상할 때도 죽고 싶을 때도 당장 오늘 이게 안 되면 뭐가 어떻게 될것 같은 때도 열애는 그걸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공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네가 진실을 볼수 있는 눈이 있느냐? 안 그러면 네가 기회생 우승택으로 지금 세상과 감정과 상황을 보느냐? 너의 주인공으로 보느냐? 너의 열애로 보느냐? 이걸 달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은 진짜로는 우리가 이게 달이 사실 주인공은 하나인데
열애는 하나인데 이 열애가 강물에도 있고 비가 온 다음에 고인 물에도 있고 나의 술잔에도 있고 그대의 눈동자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달을 가서 만져보려고 그러면은 달은 없고 물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애라든가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촉감으로 알 수 없고 느낌으로 알 수 없고 아 비록 그림자이지만 그 존재 여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가보장 100억도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달처럼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초승달로 보름달로 다시 이게 금음달로 눈에 안 보이다가 있다 눈에 안 보이다가 있다 한다라는 거죠. 왜? 어떨 때는 중생으로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살로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처로 살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가보장 100억을 찾는 방법은 자가보장 100억의 실체를 아는 것은 달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가보장 100억을 지금 뭐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뭐 수십조 있는 사람, 뭐 10억도 없는 사람, 1억도 없는 사람, 빚만 몇 억 있는 사람, 뭐 그런데 뭐 자가보장 100억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고 왔다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 들어봤는데 저처럼 또 이 편지 보내주신 분처럼 못 찾는 사람, 못 찾은 사람, 안 찾은 사람, 찾아야 되는 사람, 찾으러 나섰는데 아직 못 찾은 사람, 이미 갖고 있는 사람 다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자가보장 100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느냐? 첫 번째, 사실은 그 아까 물에 비친 달을 얘기한 거지만 원래 이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바세계에 있는 건 우리가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요,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100억 갖고 가나요? 남편 가져가나요? 자식 가져가나요? 돈 가져가나요? 집 가져가나요? 몸이 있을 때 다들 필요한 거잖아요. 몸이 없으면 다 이제 깨어난 사람에게는 다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억도 사실은 그렇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기 몸으로 100억, 1000억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이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어떤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몸을 갖고 왔는데 그 영혼의 물질 체험 과정에서 100억 혹은 수십조가 필요했던 경우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모르고 만약에 죽었으면요. 이거를 모르고 이 편지 보내주신 분이 이제 지금 제가 보면 이분은 경인생이시거든요. 저는 기회생이잖아요. 이게 자기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필요로 했느냐 필요로 하지 않았느냐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게는 가지는 체험을 100억을 갖고 막 이것 때문에 뭐 누구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소송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편지 보내주신 분이나 저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게 야 이게 생각으로만 100억을 찾겠다고 고생하다가 아 그게 생각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해서 죽어버리는 체험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사주가 그 사람 운생을 지배한다고 와서 지배한다고 지난 생부터 생각해서 이번 생에 사주로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 것을 하다가 아, 죽고 난 다음에 답이 아니었네 라고 영혼이 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한 것처럼 아 자가보장 100억이 있다고 그래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체험만 가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하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다가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원래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체험을 물질 체험을 하는 게 낫죠. 그런 거죠. 사실 동안거가 그래서 시작했던 건데 너무나 죄송하게 제가 방법을 몰랐었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은 저쪽 세상으로부터 이쪽 세상으로 올때그 사람의 영혼 자체가 그 체험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그 100억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필요해서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 별로 필요했다라고 아는 거. 그러니까 저 원래 필요했던 게 아니고 저이 편지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영혼이 이게 필요했던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자신의 삶에서 욕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 당연히 100억의 물질 체험은 없죠. 근데 영혼은 중요한 것만 영혼은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물질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거를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무슨 인연으로 자가보장 100억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찾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이건희 회장도 얘기했고 한국 불교를 대처 외색 불교에서 한국 불교로 바꾸신 청담 스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은 게 이제 우승택 그런 말 전데 야 이게 어쩌면 영혼이 이거를 나의 영혼이 원래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아니, 원래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의 영혼이 이거를 필요로 했나 보다. 있을 수도 있죠. 영혼이 이것을 필요로 했나 보다라고 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마흔 몇살 넘어서 그 소리를 딱 들었으니까. 100억이 있는 할매한테. 100억도 넘는 거죠. 그분은 그래갖고 그걸 대행스님한테 그 선언에 기증했죠. 그랬던 분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영혼이 이게 아마 이분도 저랑 같이 따박 공부한 지가 이제 십몇 년째 되는데 지금 아직 자기 우리 이 보살님이나 저나 또 많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럼 왜 아직 100억의 물질 체험을 못 하느냐? 영혼이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으로 갔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 거는 물질화 안 시켜서 아직 물질화 안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 물질화 안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 보내주신 분, 그리고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자기, 그러니까 주인공, 진짜 나, 주인공, 열애. 금강경의 열애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야,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에 없이 열애를 보고 열애로 살아야 된다는데, 진짜 내가 경인생 누구로 살고, 기회생 누구로 살고,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나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딱 됐을 때, 이거는 100억이 오죠. 그냥 100억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땅 속에 있던 굼벵이가 땅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 화해 버리는 거죠. 매미가 되건 나비가 되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자기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거 어쩌면 여러 번 들어봐셔야 될지도 몰라요. 영혼은 중요한 것만 물질화시켜요. 그리고 자가부장 100억은 주인공이 갖고 있어요. 주인공이 주체가 돼서 자기 삶이 거기 그 앵글로 세상을 살겠다라는 게 목표가 될때 100억만 들어오겠어요?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그 돈을 가지고서 아주 개고생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진짜 자기를 찾은 사람이 개고생을 개고생으로 느낄까요?
옛날 할 요즘 엄마들이 뭐 아기 하나 만나도 부들부들 떠는데 뭐 옛날 할매들 뭐 어제 얘기했던 뭐 아기 어린데 부들부들 떨었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100억이건 1000억이건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 아기 못 낳죠. 근데 뭐 돈에 부들부들 떨면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돈의 정체가 뭐냐? 이게 이제 100억인데 돈의 정체가 돈의 본질이 뭐냐? 이건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걸 제가 예전에 요즘 뭐 유명하신 천공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본 적 있어요. 돈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류 역사의 희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데 돈의 본질은요. 돈의 본질은 주인공의 본질이고 열의 본질이에요. 뭘까요? 굳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건 일주문 밖에 사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일주문 안에 사랑. 일주문 안에 사랑. 일주문 안에서 일주문 밖을 보는 사람, 일주문 안에서 일주문 밖을 볼 때의 사랑. 돈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귀에다가 심어만 두고 눈에다가 담아만 두세요. 아, 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돈의 본질은 그렇다고 쳐. 그럼 돈의 형태는 뭔데? 어떤 형태로 우리가 돈을 아는데? 그 돈의 본질인 사랑이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대상이 필요한 형태. 누가 나한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그 사람이 돈을 갚아달래.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돈이야. 그러면 돈을 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어차피 줘야 될 돈이니까. 근데 어이씨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주는 거. 사랑이 필요한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테 주는 게 이게 사랑의 형태로 가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매를 칠 때도 그걸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의 형태는 어떨 때는 본질은 사랑인데 이게 돈일 때도 있고 물건일 때도 있고 뭐 비트코인일 때도 있고 뭐 주식일 때도 있고 땅일 때도 있고 집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상대방이 필요한 형태가 있어요. 가령 아주 빛나간 아들이 있다. 걔한테 사랑을 주는 게 돈으로 될까요? 아니죠. 엄마가 안아주고 뭐 누군가가 안아주고 어떨 때 뭐 얘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애인데 아주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지만 뭐 예를 들어 손흥민을 좋아한다. 그러면 손흥민을 아주 정말 만나고 싶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아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안아주고 아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만나자. 한번 영국으로 와. 그러면은 걔는 필요한 게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배고픔이 채워졌기 때문에 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국 갈 돈도 지가 막 벌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던 것이 막 갑자기 뭘 한다는 둥 그러면서 필요한 대상이 들어가면은 처음에 필요한 대상이 사랑의 형태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안아줌이고 격려의 말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영국에 가서 손흥민 축구시합을 보려고 돈 벌고 일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하고 저절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오늘 한 번 갖고는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 돈의 본질과 돈의 형태 그냥 귀에 들어만 두셔도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이분은 나의 소원은 자가보장 100억 찾는 거다. 그것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면 어리석은 내 나를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내가 자가부장 100억이 내가 없는 거는 아직 내가 어리석은 나로 살기 때문에 경인생 누구누구밖에 못 사는 거죠. 열의 누구누구로 사는 걸 아직 못했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도 경인생 누구누구누구로만 사는 거죠. 열의 누구누구누구로 살아야 되는데 금강경에 인욕바라밀도 있고 보시바라밀도 있잖아요.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을 다 할 수 있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부장 100억을 찾겠다는 이 마음을 가진 자, 이거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이게 정말 자기의 진심이 된 자를 금강경에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경인생 누가 아는 게 아니라 열의 누구의 마음이 되면 100억은 채워지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긴가민가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아주 확신에 차서 하고 있어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지도 비슷해요. 진주에서 보내주신 편지인데 그래서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